네,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올브라이트 재단이사 레이첼 역할을 맡은 티파니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티파니 형은 어떠십니까? 네, 저 역시 대본 그리고 스토리에 너무 반해서 대본을 보는데 마치 악보처럼 정말 리듬, 템포, 앙상블들의 하모니, 텍스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읽는 내내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DNA가 너무 뚜렷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펼치는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자, 티파니 형이 맡은 레이첼 정 어떤 매력을 가졌지 사실 저희가 짧은 영상에서 이미 매력을 느꼈는데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한국에는 청우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올브라이트 집안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이제 레이첼 정이고요. 미국에 가서 느낀 그런 privilege, 특권, 그런 부유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모국 땅에 돌아와서 올브라이트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꿈을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김산을 만나서 함께 새로운 제안을 하고 모두가 각자의 야망과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에 유일하게 서포트를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레이첼 정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있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분명히 티파니 영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이첼 정이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찰떡 같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배우로서 첫 번째 제작 발표였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희 작품 정말 멋진 선배님들 그리고 멋진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다채로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티파니 영입니다. 배우 다 얻는단 말씀입니다.